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생후 5개월 된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5살 난 딸을 나무 주걱 등으로 때려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 생후 6개월 된 아동을 대상으로 애군을 쫓는다며 향을 피워 몸을 맨살을 찢는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그 자동차에 사체를 싣고 경북 경산 소재 야산에서 사체를 불을 태워 유기한 사건입니다.